오만하기도 하지. 알지도 못하는 걸 통제할 수 있다고 믿다니. 오, 테라는 늘 오만하더군. 블랙홀에 너무 다가가면 빨려 들어가 으스러지기 마련이지. 우리도 탈다림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 알라라카. 너희가 복종밖에 모르는 노예들인 줄 알았지. 우리도 역시 너희를 나약하고 불순하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우린 함께하고 있다. 메비우스 특전 대가는 우리가 너무 경솔했을지도 모른다. 다른 길이 있었을지도 몰라. 아, 기사단이야. 너희는 한순간도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것이냐. 박멸만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아르타니스. 어차피 혼종에게 모두 죽을 목숨이었다. 아르타니스, 방금 함대가 거프룰루 구역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우리가 직접 그들을 상대할 수 없다는 건 알지만 이렇게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로하나, 칼라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전에 다른 것도 보았나? 네, 아몬의 최후를 봤습니다. 첫 번째 자손이 칼라를 만들자 젤라가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공허 안에 빈자리를 느꼈죠. 그들은 아몬과 추종자를 제루스에서 찾아냈고 힘들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몬은 군단을 내보냈죠. 그리고 군단은 젤라가를 삼켰고, 젤라가 중 극소수만 울라르에 남았습니다. 마지막 전투에서 아몬은 쓰러졌지만 완전히 패하진 않았습니다. 그는 공으로 돌아가 그곳을 자신의 증으로 뒤틀었습니다. 그의 종인 나루도는 영겁의 시간 동안 주인을 닮은 육신을 찾았죠. 온종이군. 그게 바로 지금 아이어에서 만드는 숙주 육신의 기반이었죠. 그의 계획이 거의 끝나갑니다. 우리가 아직 여기에 있다, 로하나. 우린 그를 다시 물리칠 수 있다. 주력함들이 아둔의 창 내부에 정박해 있습니다. 그대의 선택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영일은 영원하다. 출격 준비 완료. 카락스, 그대는 기사단의 자격을 갖추었다. 전 무언가를 만드는 것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설계와의 전쟁을 벌였던 셈이지요. 최적화를 가로막는 장애물과 전투를 벌이면서요. 전 차원 장인입니다. 그것이 언제나 저의 첫 번째 소명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기사단으로 태어나지 않은 자들도 이제 자신의 행동을 통해 기사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준비해라, 기사단이여. 그대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친구들, 정화자들이 그대의 지도력에 큰 감명을 받았다네. 모두들 아몬의 심정을 지적하고 아우성이네. 피닉스, 그들은 그대의 지도력에도 감명을 받았어. 그래, 그들은 내 명령을 따르기로 결정했지. 지도자 역할이 내겐 생소하기만 한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나도 신관이 될 생각은 없었어. 그 결정을 확신할 수 없었어. 더 나은 누군가가 있을 텐데 하구만. 그대는 나와 같은 함정에 빠지지 마시오. 정화자들이 그대를 따르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 델람이 날 따르는 것처럼 말이오. 불신은 그대의 결정을 방해할 뿐이오. 그대 말이 맞네, 신관. 지도자다운 말일세. 너무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너무 많은 것들이 파괴되었다. 하지만 아직 희망이 있다.
우린 아몬의 숙주 육신을 파괴하고 그를 칼라에서 내쫓을 것이다. 기사단은 최후의 전투를 준비하리라. 아이언을 위하여. 나의 형제자매들이여, 드디어 공격의 시간이 왔소. 야, 이거 기적이 일어났군. 로하나가 칼라와의 연결을 이용해 아몬의 계획을 밝혀냈어. 그는 자신이 들어갈 혼종 육신을 만들어 그 육신과 칼라 안에 존재하고 있어. 하지만 그 육신이 완성될 때까지는 취약한 상태요. 육신을 방어하려고 황금 함대를 소환할 것이오. 하지만 함대를 소환하지 못하게 할 방법이 있습니다. 차원망의 동력구조체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럼 아몬의 혼종 육신을 파괴할 시간을 벌 수 있을 테고. 훌륭해. 아몬에게 기사단만 남았을 때 중추석을 방출시키면 그를 칼라에서 제거할 수 있을 겁니다. 오래 잡아둘 순 없을 겁니다. 그럴지도. 하지만 그 정도면 우리 동족이 칼라와의 연결을 끊고 아몬을 공허로 내쫓을 시간은 충분하오. 그런 낙관주의는 위험하다. 궤도에서 행성을 폭격하면 시간 허비할 것도 없을 텐데. 감히 우리 동족을 파멸시키겠다는 것이.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 알라라크. 우린 우리가 직면한 진정한 공포를 극복해야 한다. 모두 준비하시오. 다가오는 최후의 결전을 우린 정면으로 맞이할 것이오. 그들에겐 가망이 없다, 아르타니스. 동족을 구하고 싶겠지만 우리에겐 그럴 여유가 없다. 우리는 아몬을 처치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아몬의 육신을 파괴하면 칼라로부터 동족을 해방시킬 수 있을고 놈은 공허로 쫓겨날 것이다. 이것 역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 왜 어리석게 위험을 감수하려 하나? 그 프로토스들은 모조리 없어져야 한다. 아이어 전체와 그곳의 모든 걸 불태워야 한다. 아니다, 알라라크. 공적을 구하려면 이 방법뿐이다. 이번 거는 내 명을 거역하지 마라. 거역이라니? 난 그저 조언을 했을 뿐이다. 내 조언이 달갑지 않다면 더는 말하지 않겠다. 아이요, 우리 중엔 그곳을 처음 보는 이도 있습니다. 샤크라스에서 태어나 고향은 이야기로만 들은 거죠. 이야기보다 더 좋은 것을 보게 될 거요. 이제 중추석의 힘이 우리 것이니 제라토론 진실을 말했소. 중추석이 우리를 희망으로 인도했소. 네, 비록 원래 기대했던 대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그의 헌신이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남겨준 거요. 난 그를 영원히 존경할 거요. 저도 그럴 겁니다. 사이오닉 매트릭스가 처음 생겨난 건 3000년 전입니다. 이상하군요. 이렇게 즐거운 일을 전 오로지 역사의 기록으로만 알고 있다니. 전 그 순간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이오닉 매트릭스가 처음 충전되던 그 순간 프로토스가 느낀 기쁨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는 칼라와 자랑스러운 칼라의 마음이 물결치던 생각들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린 이 시기에 알아야 하는 건 모두 알고 있다, 로하나. 네, 하지만 알아두셔야 합니다. 대세계 경험이 이렇게 부족해서는 제 설명이 틀릴... 아니... 불완전할 수 있다는 거리요. 어쩌면 역사는 원래 이렇게 봐야 하는 건지도 모른다. 불확실하게 오직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건지도. 중추석이 아이어 표면에 있는 공허 에너지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의 크기가... 이건 바로... 아몬이다. 중추석이 준비되려면 얼마나 남았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중추석이 이렇게 사용된 적이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중추석엔 조작의 흔적이 확실히 보입니다. 테란 기술자 스완이 보고서에서 언급했듯이 아마도 나루드라는 생명체가 조작했을 겁니다. 캐리건 안에 공허 에너지를 흡수해 보관하고 있다가 그걸 재분배해
암원을 부활시킬 수 있도록 중추석을 겨냥한 것이죠. 중추석으로 에너지는 모을 수 있지만 한 젤라가의 모든 에너지를 보관하도록 설계된 건 아니었던지라. 카락스, 그대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내가 아는 한 그대는 해답을 찾을 때까지 절대 쉬지 않지. 난 그대를 믿는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번 건 쉽지 않을 겁니다. 중추석은 본래 무엇을 담는 것이지 가두는 것이 아닙니다. 난 아이오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네. 알라라의 포근한 바람 아직도 느껴지네. 그 뜨거운 햇빛이 내 몸 전체를 감싸던 걸. 나도 어렸을 때 법무관 의회를 따라 알데라에 간 적이 있어. 그곳에서 내 첫 번째 사이오닉 검에 불을 붙였다. 피닉스도 그랬다네. 이 삶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지.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확실히 느꼈네. 나도 언젠가는 피닉스가 처음 가슴에 품었던 그 장소에 가보고 싶네. 그대의 기억에 남아있는 그 세계는 이제 기억 속의 모습이 아니오. 그렇다면 우린 그 위 더 나은 세계를 건설할 것이네. 아이오에 있는 사이오닉 매트릭스의 동력 구조체는 세 곳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파괴하려면 병력을 분산해야 합니다. 제가 상공에 있는 아둔의 창에서 그대와 집행관들을 돕겠습니다. 준비되시는 대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신관이시여. 사이오닉 매트릭스는 아이오의 약동하는 심장입니다. 격자 형태의 케이다린 수정으로 만들어졌으며 행성의 지각 안에 박혀있습니다. 그 동력 구조체는 세 군데 지점에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파괴하면 차원망을 무력화할 수 있을 겁니다. 병력을 세 개로 나눠보내겠다. 아무리 황금 함대를 아이오로 소환하기 전에 매트릭스를 파괴해야 한다. 보라주님, 알라라크, 첫 번째 구조체에 접근하려면 집행관의 성체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도시는 이미 장악당했습니다. 상관없다. 우린 적의 소굴을 정화하리. 내가 직접 나서서라도 말이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게 너희를 쓰러뜨린 적이란 말이지. 한심하게 저놈들도 나의 힘 앞에 쓰러질 것이다. 날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짐승들에게 아이어를 빼앗긴 것이냐. 놈들이 뛰어올라 함선을 물어뜯기라도 한 건가. 적은 한때 우리 동족에게 가장 큰 위협이었다. 놈들을 과소평가하는 어리석은 짓이다. 아, 그렇다면 어리석은 내가 패배자의 조언을 따라야겠고. 내가 없었으면 넌 뭘 할 수 있었을까? 곧 알게 될 거다. 이분은 반대쪽에서 잠겨있군. 내가 그림자 속을 이동해 문을 열겠다. 샤크라스, 적들은 날 보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동맹과 감시 군주. 놈들은 나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다. 놈들을 피하는 것이 좋겠다. 엔아르딘 샤크라스. 네라즈 굴리오. 영광이다. 할 일이 많다. 우리는 동맹과 함께한다. 엘람이 우리의 미래다. 네라즈 굴리오. 영광이다. 우리는 동맹과 함께한다. 헬람이 우리의 미래다.
아직 멀었나? 나 혼자 여기서 계속 저거를 처치해야 하는 건가? 거기 문이 열렸다. 늦었군. 그럼 계속하지. 왕이다. 뭔? 그래, 말해. 조언이 빚었다. 할 일이 많다. 내 시간이 없어. 내 바람. 무슨 일인가? 뭐냐? 승천의 사슬에 따라 말해. 당장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건 아니고 날 어떻게 섬기겠느냐? 나의 의지대로, 내 바람대로. 말해라, 당장. 내 시간을 낭비하지 마. 아, 그래. 이 결정에 동의한다. 무슨 일인가? 군주에게 무슨... 그대의 뜻은? 내 거미 적수를 만난다. 나의 의지대. 그대도... 내 시간을 낭비하지 마. 그리 될 것이. 난 어둠의 길을 걷는다. 말해라, 당장. 군주에게 무슨 일이야? 내 바람대로. 나의 그대가 필요하지. 난 어둠의. 말해라, 당장. 군주에게. 그대의 뜻은 무엇인가? 정원을 말해라.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거다. 뭐냐? 아, 그래. 이 결정에 보면 나의 의지대로 그리 될 것이다. 내 바람대로 말해라. 무슨 일인가? 물론 내가 필요해. 나 스베르 사다르. 시간이 없다. 벨라미, 우리의 미래다. 길이 막혔다. 내가 적진 속으로 침투해 길을 열어야 할 것 같군. 아, 저 뮤탈리스크가 때로 몰려다니고 있다. 나라면 놈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네라즈 굴리오. 영광이다. 할 일이 많다. 우리는 동맹과 함께한다. 에나르딘 샤크라스. 네라즈 굴리오. 군주에게 무슨 일이? 동력 부조체에 거의 다 도착했다. 계속 전진해라, 알라라크. 나한테 명령하는 건가? 뭐냐? 군주에게 무슨 일이야? 나의 의지대로 그리 될 것이. 시간이 없다. 난 어둠의 길을 걷는다. 무슨 일인가? 군주에게 무슨 일인가? 승천의 조언이 뭐냐? 계획을 세워야 한다. 말해라, 당장. 시간이 없다. 물론 내가 필요한. 나스베르 사다. 날 어떻게 섬기겠느냐? 난 어둠의 길을 걷는다. 영광이다. 우리는 동맹과 함께한다. 날 어떻게... 조언이 필요한가? 네 정원을 말해라. 그리 될 것이다. 나스베르 사다르. 말해라, 당장. 나의... 그대의 뜻은 무엇인가? 군주에게... 나스베르 사다르.
내 시간을 낭비하자. 내가 계획을 세워라. 나를 어떻게 섬기겠느냐? 내 바람대로. 이 안쪽 공간은 완전히 봉쇄되어 있다. 여기서 내 은신 능력도 소용이 없어. 그렇다면 정면으로 돌파하자. 내가 준비하는 동안 지켜다오. 나의 힘이 점점 커지면 저그가 분명히 눈치챌 것이다. 함께한다. 벨라미. 군주에게 무슨 일이냐? 계획을 세워야 한다. 에나르힌 샤크라스. 레라즈 불리오. 벨라미, 우리의 미래다. 할 일이 많다. 영광이다. 거의 다 됐다. 조금만 더. 우리는 동맹과 함께. 부조차도 이제 걱정할 거 없다. 다른 동료들에게 알려라. 내가 너에게 승리를 남겨줬다고. 로하나, 알라라프와 내가 동료 부조체를 파괴했다. 다음 주에게 시작해도 좋다고 알려라. 카라우스, 피닉스, 첫 번째 동료 구조체가 파괴된 걸 적들이 알아챘습니다. 혼종들이 그 지역을 지키려고 집결했습니다. 좋아! 몸들이 내 분노를 제대로 보여주지! 곧 그리 될 겁니다, 피닉스님. 혼종들은 강력합니다. 놈들을 상대하려면 지원 병력이 필요할 겁니다. 공허 에너지를 좀 연구해본 결과 로봇 유닛과 구조물을 아몬으로부터 되찾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군대를 모으자. 혼종을 쓰러뜨릴 군대를. 저의 기술은 그대의 것입니다. 사이오닌 불멸자입니다. 조종사를 아몬의 소나기로부터 구할 순 없어도 제가 직접 제어할 순 있을 겁니다. 전방에 로봇 유닛이 탐지되지 않습니다. 광자포를 소환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용감한 자만 짐 뭘 해결해드릴까요? 사이오닌 매트릭스는 파괴될 겁니다. 말씀하십시오, 신관이. 저의 기술은 그대의 것입니다. 동력 구조체가 저기에 있다. 그런데 서원 지역이 너무 넓어. 하수기, 불멸자, 어신, 파괴자. 전진하기 전에 최대한 많이 되찾아야 합니다. 이 지역의 관문과 로봇 공학 시설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유닛을 병력으로 보강할 수 있겠군. 좋은 계획이다. 그리하겠습니다. 목적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용감한 자, 차원장입니다. 나크 아파할 아니. 말씀하십시오. 차원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나도 제어할 수 있나? 그대의 시스템이 아몬에게 넘어가게 된다면, 예, 시스템을 정화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나쿠, 우리는 모두 기사반입니다. 용감한 자만 진보를 이뤄낼 수 있는. 말씀하십시오.
그리하겠습니다. 베스핀라스가 더 필요합니다. 반드시 아이어를 되찾겠습니다. 사임, 아무는 승리하지 못할 겁니다. 목적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샤말라 알라이 델라. 그리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용감한 자만 진보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사이오닉 매트릭스는 파괴될 겁니다. 목적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차원 단위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샤말라 근처에 로봇공학 지원소가 감지됩니다. 그걸 손에 넣으면 거신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저의 기술은 그대의 것입니다. 신과 우리의 인물은 잘 들립니다. 뭘 해결해 드릴까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나쿠 아팔 아이어. 우리는 하나입니다. 따르겠습니다. 잘 들립니다. 나는 명령. 그대의 뜻이 확실해졌다. 반드시 아이어를 되찾겠습니다. 사이오닉 매트릭스는 파괴될 겁니다. 샤말라 알라이 델라. 뭘 해결해 드릴까요? 따르겠습니다. 용감한 자만 진보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사이오닉 매트릭스는 파괴될 겁니다. 용감한 자만 말씀하십시오, 신관이시여.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기사단입니다. 차원 장인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명령. 아무는 승리하지 못할 겁니다. 말씀하십시오. 신관. 그대의 뜻이. 우리는 모두 저의 기술은 무슨 부탁인가? 반드시 아이어를 되찾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목적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신관이시오. 용감한 자만 진보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전방에 다수의 파괴자가 감지됩니다. 저들을 되찾는 데에는 위험부담이 따르지만 성공만 하면 엄청난 화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아이어를 되찾겠습니다. 샤말라 알라이 델라. 뭘 해결해드릴까? 차원 장인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슨 부탁인가? 저의 기술은 그대의 것입니다. 용감한 자만 진보를 이루... 말씀하십시오, 신관이시여. 우리는 하나입니다. 사이오닉 매트릭스는 파괴될 겁니다.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혼동은 이제 우리의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피닉스님. 동력 구조체로 가시죠. 잘 들립니다. 듣고 있어. 나쿠 아팔 아이. 차원 장인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엔터. 우리는 하나입니다. 용감한 자만 진보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목적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반드시 아이어를 되찾겠습니다. 샤날라, 알라이, 델라. 사이오닉 매트릭스는 파괴될 겁니다. 샤날라, 알라이, 델라.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사이오닉 매트릭스는 파괴될 겁니다. 명령! 망국! 차원 장인은 언제나 길이 열렸습니다. 샤날라, 알라이, 델라. 그리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너희의 성전은 실패했다. 주인님과 너희의 형제는 환영합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본종을 제거했으니 이제 안전하게 동력 구조체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저기 매트릭스가 너무 심하게 손상됐습니다. 엄청난 양의 사이오닉 에너지가 아이어 표면에서 방출되고 있습니다. 신관이시여, 큰 위험에 빠지신 것 같습니다. 사이오닉 에너지가 바로 뒤에 모이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지금 계신 곳까지 도달하면... 걱정 마라, 카라스. 나와 내 전사들은 에너지 폭풍보다 빠르게 움직일 것이다. 우린 아직 승리를 거머쥘 수 있다. 아르타니스, 제 암흑 기사단을 그쪽으로 보냅니다. 길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화자들도 함께하지! 차원 본관계를 배제하겠네. 탈단인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 것이다. 나의 전사들이 지금 그쪽에 합류한다. 하나일 때 우린 강하다. 미래는 우리의 것이다. 수결만한 형제들이여, 사이오닉 에너지가 벌써 동굴 입구까지 차올랐다. 계속 싸워라 전사들이여. 내가 별의 바람으로 그대들의 상처를 치유하겠다. 변화를 맞이해야 대담한 계획이고, 미래는 우리의 것이다. 새벽이 다가옵니다. 명예롭게 합장하세요. 아르타네스, 정화자들 그대 근처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다. 적의 두 군락집 거의 파괴했다. 반드시 새벽이 다가옵니다. 하라, 엠파이어스. 내일 때 우린 강하다. 영광의 전투가 펼쳐진다. 한 점의 의심도 없이 영웅을 따르겠습니다. 내일께 미래는 우리가 밀어붙여라. 에너지 폭풍이 점점 가까워진다. 방법은 하나뿐. 함께라면 우린 강하다. 대답은 반드시 있다. 영예롭게 앞장서. 미래는 우리의 것이다. 영예롭게
나라의 암흑 기사단이 바로 그대 앞에 있습니다. 적의 마지막 군락지를 거의 다 제거했습니다. 대답한 게 변화를 맞으며 영예롭게 잡지 않소. 이쪽으로 내라지. 땅굴벌레 다수가 마지막 동료 구조체를 지키고 있습니다. 제 암흑기사단이 돕겠습니다. 구조체를 파괴하십시오. 하라, 엠파이어. 변화를 맞이해야 한다. 이어! 마지막 동력 구조체. 이게 파괴되면 사이오닉 매트릭스는 사라진다. 해내셨군요, 아르타니스님. 황금함대의 전진을 막았습니다. 일단은요. 자원 교환을 시작합니다.